Times. 네, 이번엔 아주 고운 핑크색입니다. 네, 뭐 인우 형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네, 포지티브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퀴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자의 색깔 핑크. 그렇죠. 네. 상남자의 컬러. 상남자의 컬러 핫핑크.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상한. 그 만우절 특집을 그 형님이랑 같이 봤어요. 아, 네네. 형님이랑 같이 봤는데 네. 그게 만우절 특집이라는 건 몰랐나 봐요. 이 얘기를 알고 아, 네네. 뜩 하는데 갑자기 레리피 부르니까 야,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아, 내 만우절 얘기를 안 했구나. 아, 그래서 하니까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아, 참 근데 사람, 근데 여기서 이미 아시지 않았었어요? 후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셨구나. 아무 생각 없이 본 거야. 그래서 저 뒤로도 치나? 뭐 이러더니 하다가 이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 그냥 그걸 모르고 보셨다라는 거는. 조금 정신을 딴 데다 쓰고 그러니까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또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후면을 보여주는 걸로만 알았나 봐요. 그 소리가 난다는 건 그렇군요. 체크를 못하고 네. 레디비와 사랑해요. 네. 정말 제정신이 아닌 네. 조금씩 또 연주가 기억이 그렇죠. 나네요. 네. 자, 저는 이제 핑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핑크는 또 이거보다 좀 더 강렬한 핑크. 그죠. 핑크. 제가 흔히 이제 길티 핑크라고 얘기하는 약간 뭔가 죄를 짓는 듯 가져가기 좀 민망한 느낌의 그런 핑크. 근데 이건 이제 조금 연한 핑크죠. 괜찮아요. 파스텔 이게. 핑크. 잘 나왔네요. 요걸 이제 조금 잘못 칠하면 이제 그 피그 핑크. 그죠. 네, 돼지 색깔. 돼지 색깔인데 이게 이거 진짜 좋은 게. 옷 아무거나 입고 이거 딱 들으면 다 조화로워요 이 색깔이. 맞아요. 네네. 지금 블랙에다 보여도 되게 조화롭고 그쵸, 아마 인우 씨가 들어도 멋있을 거예요. 남색에다 들어도 멋있고. 오늘 뭐 다 어두운데 개. 다 어두운 색인데 하얀. 이게 이 핑크가 그냥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를 칠 때 유일하게 안 어울리는 복색이 있다면 이거랑 똑같은 핑크 옷만 안 입으면은 그거 입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 같거든. 네. 근데 이런 옷을 잘 안 입지. 그런 옷이 없지. 없지 잘 없지. 뭐 나도 본 적이 없어. 뭐 아,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왠지 지금 약간 아이, 약간 뜨끔한 것 같은데. 아이, 어? 그런 옷만 안 입으시면 돼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이 핑크에다가 올라가 있는 네. 피카드가 에이지드 그린 피카드거든요. 얘는 기본이에요. 아 옵션가가 추가가 안 되는 거죠. 옵션가가 추가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로스티드 플레임 메이플만 추가가 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가격은 603만 원.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던 지지난 시간에 했었던 모델이 로스티드 메이플에다가 톨토셜까지 올라가면서 가격이 613가 그죠, 된 그죠. 거라 네. 그래서 그 상차림 비용이 그 구이값만 20만 원은 아니고 네. 그 피카드 값도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 비용이 두 개가 다 올라간 거고 얘는 하나만. 픽업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이 비용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603만 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5kg,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뜰레가 77mm. 네, 바디에는 엘더 투피스 쉘 핑크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핀시입니다. 좋습니다. 넥은 로스티드 플레인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입의 오일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클러스는 스태거드 헤드 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1.91mm 너비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650SS 프렛, 픽업은 60s 싱글 코일 픽업 두 개랑 페이텐트 디나이드 험버커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원 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 에이지드 그린 픽가드까지. 네, 가장 뭐 오늘 했던 것 중에는 깔끔한 스펙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유, 다른 기타야. 이게 확실히 애쉬 메이플이랑 확 차이 확 차이 나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로즈우드 그 요거 애들 다 소리 똑같아요. 똑같고 그냥 컬러만 달라. 그래서 치면서 야. 자꾸 생각이 없어져. 예. 아, 이 소리 똑같은 소리. 마셔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마샬에서 바로 해볼게요. 예. 끊임없이 일하고 있네요. 그거 어, 네. 뭐랄까 마지막 마샬 그 스토리가 참 좋았네 이번에. 네. 강력하게 시작해서 싹 빼갖고 아주 그냥. 와. 또 선생님이 또 적세적소 어, 거기에 이제 앰프를 탁 체인지 해주셔가지고 네 적재적소 적재적소에 갔죠. 어이. 얘네들 이렇게 나나 봐 소리가. 핑크 블루스, 핑블, 핑블 잘 들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터틀이 진짜로 기타도 좋고 네네. 그 뭐랄까 후렛 가공은 진짜 네네. 마술사 같아요. 그 한 줄 평을 다시 드릴까 합니다. 기타의 기준은 후렛이 아닐까 이거 다시 드릴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네. 뭐 일단 저도 이제 약간 마무리식으로 느끼는 건데 네. 저는 뭐 프렛 선생님이 프렛을 이미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픽업이 네, 또 지금 뭐. 이 나온 본명 기타 중에서 가장 그 빈티지함과 이거를 잘 버무리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네, 한 줄 변 드릴게요. 네. 픽업 밸런스가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네. 좋다. 랑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밸런스가 밸런스가 단순히 그냥 좋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뭔가 밸런스의 이런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예쁜 예쁘다.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네. 저는 겁나 빠른 거북이 이렇게 드리고 네. 그거 했었던 거죠. 안 냈어.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드렸었는데 뭐였냐면 천천히 목표를 이룰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냥 뭐 달려갈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네. 맞아요, 검증을 맞아요. 했으면 네네. 그냥 겁나 빠른 거북이 알아서 그냥 토끼고 뭐고 다 제치고 그냥 혼자서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의 거북이였습니다. 아 그때 내가 닌자 거북이라고 했구나. 닌자 거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지 내가 이제 맞아요. 오늘 뭐 온갖 또 센 것들을 또 많이 또 막 그 우리 애쉬 사운드도 네. 들어보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익힌 사운드 뭐 로즈우드 뭐 그 사운드 각종 오빠. 들어보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빨리 잘 갈 것 같아. 네. 맞아요. 네.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은총씨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4. 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평균 점수는 81.33. 자 시리얼 넘버 700하고 똑같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요 특이사항에 여기 나와있는 그린 픽가드와 톨터쉘 이 픽가드가 옵션가에서 차이가 나긴 납니다만 10만원 차이 가지고 가성비가 왔다갔다 하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그거는 그냥 뭐 취향 따라 너가 저기 톨토리즈 좋아하면 10만원 더 써서 하고 아니면 그죠? 빼고 그 차이죠. 이게 그냥 가성비는 어떤 영역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네. 공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터틀 현재까지의 그 스쿼드의 양상을 보면은 83, 82.67, 81.67, 81.33, 82, 82.67, 82, 81.67 다 81에서 83 사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완벽하게 안착한 80점대 초반에 딱 안착한 아주 안정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보여줬고요. 다음번에 또 요 정도 선에 그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브랜드를 또 찾아서 네. 신나게 또 터트리와 싸움 붙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을 것 같아요. 싸움 붙여보는 기타는 제일 재밌기 때문에. 맞아. 레빗 이런 기타 안 나오네. 나 레빗. 재밌겠는데. 네, 레빗. 진짜 영혼에 맞다. 네.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뭐, 데이브 자, 레빗 이런 사람이 맞아. 데이비드 레빗. 데이비드 레빗. 마이클 터틀 데이비드 레빗. 마이클이랑 데이빗이 엄청 많은데. 그쵸? 아니면 뭐 조셉 고든 레빗 있잖아. 그 사람 저기 기타 한번 만드나? 근데 조셉도 많고 드라운도 많고 맞아요. 데이빗도 많고 좋겠네 진짜. 데이빗 레빗 좋겠다. 네. 데이빗 레빗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영혼의 맞대결 기대가 됩니다. 토끼 기타 기다린다. 누군가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좋아요. 레빗 기타. 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마이클 터틀 대장정을 마쳤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몰랐던 인지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좋은 그렇죠. 악기들을 발굴하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네, 저희가 또 잘 찾아서 멋진 악기 시리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